여우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수시입니다. 미국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바꿔서 만약에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미국 역사에서 사회주의가 크게 발전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나마 1929년 세계 대공황 당시에 당세가 크게 확장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당원이 크게 늘었던 정도고 원내 의석 확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에 냉전이 격화되면서 미국에서는 완전히 매국노 취급을 받게 되었고 이후에 소련의 지원까지 끊기게 되면서 미국 공산당은 몰락하게 되었죠. 근데 여기서 역사를 좀 틀어서 대공황 이후에 미국 공산당이 집권을 하여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일단 미국 공산당의 성향부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농담 안 하고 미국 공산당은 소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온 세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련 공산당의 노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미국 공산당원 일부는 소련의 지령을 받아서 소련의 간첩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미국의 핵무기 기술도 소련에게 넘겨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산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초기에 소련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을 것 같고요.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쭉 유지했을 것 같습니다. 2차 대전이 좀 재밌을 것 같은 게 뭐냐면 미소가 처음에 엄청 우호적인 상황이어서 독일이 만약에 소련을 침공한다면 진짜 독일은 미소 동맹에 의해서 집합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이야기를 좀 하면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된 만큼 반공주의자가 늘어 일본의 황도파가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일본은 소련을 공격하게 됩니다. 상황이 상당히 재밌어지죠. 문제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이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쟁은 어차피 미국과 소련이 이기겠지만 일본과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면서 소련은 어느 정도 큰 피해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일본과 독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미국이 랜드리스 해주고 소련은 그걸 받아서 독일과 일본에 대한 공세를 취하겠죠. 여기서 재밌는 점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인데요. 일본과 독일은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단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죄다 빨간색이어서 서방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간의 대립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사회주의 국가로 꽂아놓고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생깁니다. 미국과 소련 간의 노선 갈등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미국은 의회 중심의 사회주의 노선을 갈 것이고요. 소련은 본 역사대로 수정주의 노선으로 갈 텐데 여기서 노선 갈등이 심하게 발생했고 거예요. 그래서 냉전 시대는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세력 간의 갈등이 냉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꽤나 있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중소 갈등이 있었죠. 그런 현상들이 미국과 소련에서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이 사회주의가 된다면 세계 곳곳에서 공산혁명이 많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당장 유럽의 프랑스나 이탈리아, 그리스 같은 곳에서 전부 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 같고요. 남미나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도 공산주의 혁명이 많이 발생했겠죠. 특히나 한국의 경우에도 통일이 된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내부의 상황을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본주의 그 자체인 미국이란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어버리면 다소 달라지는 게 많아집니다. 당장 자본가들은 영국이나 캐나다로 도망을 갔을 것이고요. 과학자나 기술자들도 탈미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장의 경영권 같은 경우에는 자본가가 얻는 것이 아니라 노조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모습을 연출시킬 것 같아요. 사실상 노조가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문화 또한 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팝이나 재즈 등 개인의 창작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문화의 경우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활발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사회주의 형태의 사회에서는 단체, 즉 국가 단위의 문화가 비교적 더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나 빌보드 음악과 그에 파생되어 나온 여러 문화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발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발레나 체조 등 몸으로 하는 문화예술 등은 크게 발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중국이 또 문제인데요. 중국은 원 역사대로 공산화가 됐을 겁니다. 세부적인 거여서 빼긴 했는데 일본의 황도파가 집권하고 공산당 토벌한다고 뭐라 하겠지만 어찌됐건 중국은 공산 하나가 됐을 거예요. 미국하고 소련이 사회주의 국가니까요. 근데 문제는 소련과 미국의 수정주의 노선으로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공산주의 3파전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요. 중국은 수정주의 소련과 미국을 혐오하며 원 역사의 중소 분쟁처럼 갈등을 계속 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중국과 유럽 지역의 소련, 아메리카의 미국에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는 냉전 시대가 돌입하여 실제 역사와 많이 다른 모습을 취하지 않을까 싶어요. 비아프라 전쟁을 예시로 들면 이해가 팍 되실 것 같은데요. 지형국들을 보면 정말 답이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소련이랑 중국이 서로 싸우고 있고 미국이랑 소련이 손을 잡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중간에 도와주다가 다른 사람 도와주고 있고요. 비아프라 전쟁은 나이지리아에서 분리독립을 선언한 비아프라 공화국과 이를 진압하려는 나이지리아 간에 일어난 내전인데요. 마치 이런 개판 5분전의 상황이 전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을 것 같아요. 오늘의 적이 어제의 동지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결말은 어차피 미국이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산력 차이도 있고요. 어찌됐건 미국은 노동자 중심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크게 혼란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 역사와 비슷한 방향으로 미국이 냉전에서 승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실제 역사보다는 과학기술이 좀 낙후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본주의 환경에서는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자본주의가 완전히 없어진 세상이라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 있을지 미지수거든요. 그냥 군사무기만 계속 개발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였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